환영인파 1000명 대선 출정식 같다. 이낙연 귀국 연설 파장. 이낙연이 왔습니다. 낙지가 왔어요. 낙지가 왔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 이낙연이 와서 1000명에 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낙연 지지자가 1000명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대선 후보로 그 100만의 당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20%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만 중에서 20%라고 하면 20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 10%만 갔다 해도 2만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명 갔어요. 1000명. 그리고 거기에 간 현역 의원이 8명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우리 다들 알고 있지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낙연계 다 어디 가고 지금 8명만 갑니까? 전해철, 박광훈 이런 사람들은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목이 잘못된 거죠. 환영인파 1000명 대선 출정식 같다. 이거는 성지원 기자가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실은 민주당끼리 싸워라 싸워라. 자 이낙연 띄워줄 테니까 민주당끼리 싸워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국 연설이 무슨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아, 배신감은 불러일으켰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나라가 엉망이다. 그렇죠. 너님을 지지한다는 쉐리들이 윤석열을 찍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당선시킨 이후에 2년 정도 후에 탄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낙연을 뽑자. 지금 그 플랜대로 진행하려다가 야 더 있다가 이재명이 완전히 어? 대권 후보를 갖다가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굳혀버리겠어. 안 되겠다. 빨리 가가지고 뭐라도 회방나야지. 그래갖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자 윤영찬 그것도 KBC 광주방송에서 윤영찬은 지금 용인에서 국회의원 하는 인간인데 광주방송에서 이낙연 국민 속의 민주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 네가 만들어요? 아 너님 대표 있을 때 국민 속의 민주당을 만들었어야지. 딴 거 다 떠나서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민주당원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있을 때도 민주당원이 대폭으로 늘었어요. 이낙연이 있을 때 당원이 줄었어요. 이낙연이 대표일 때 민주당은 가장 분열돼 있었습니다. 개판이었죠. 그런데 그때 국민 속의 민주당을 못 만들고 이제 와서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대표단인데? 이걸 기사라고 써줍니까?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은 이제 확실하게 저들의 욕망과 팩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낙연은 실패한 대표예요. 당을 4분의 1로 갈라지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당의 대권 후보를 적의 아가리에 털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낙연이 어떻게 국민 속의 민주당을 만듭니까? 국민의힘 속의 민주당을 만들겠지. 자, 요거는 그렇게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영찬, 이낙연, 국민의힘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낙연을 보면서 해당 행위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세 가지 그 원칙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위자는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해당 행위를 했어요. 어? 자기가 악마화를 시켰어.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공격했어. 아주 어?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나는 삐뚤어질 거야. 그러면서 사방을 다니면서 다 분탕질을 해놨어. 그래놓고 어, 쟤가 날 때려요. 피해자 코스프레. 와, 이건 누구랑 많이 비슷해요? 어? 이런, 그, 해당 행위자들 하고, 해당 행위자들과 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하고도 아주 똑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공격은 지들이 다 했잖아. 선빵 지들 날리고 매일매일 그냥, 어? 써갈리고 있잖아. 남들 헐뜯는 거를. 그러면서 아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 난. 이러고 있어. 보세요. 친낱개 개딸들 향해 꾸준히 이낙연을 악마화했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이재명은 330번의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지금까지. 어? 전화기를 뺏긴 것만 해도 30번이 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몇몇 그 진보적 인사들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공격을 했어요. 살아있는 피해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였어요. 저는 그때 심지어 무슨 안철수 지지자라고 하는 누명까지 썼습니다. 2016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어요. 그때도 역시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소리가 아니죠. 그때는 아예 악마화를 시켰죠, 저도. 2012년에 잠깐 소리를 들었을 때 하고 비교도 안 되게 아마 대놓고 그냥 똥파리들이 설치고 다녔었죠. 기억하시죠? 그 똥파리들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낙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똥파리들이 얼마나 악마를 시켰습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악마를 시켰잖아요. 이재명을. 이재명의 부인까지도 악마시키고 이재명의 자식까지 악마시켰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엄중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을 지고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얘기했던 게 엄중이에요. 그걸 막지 않고 바로잡지 않고 당의 화합을 깨트리는 저 심각한 댓글 조작단들을 그리고 당의 자원들을 갖다가 악마화시키는 작자들을 공격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검찰과 협잡질을 했던 그런 작자들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내가 피해자래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는 겁니다. 박용진도 지가 피해자래잖아요. 조홍천도 자기가 피해자래. 어떻게 국회의원이 일개 당원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해요. 누군가를 좌표를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해라. 그런 거 써먹던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번호를 다 주십시오. 전번 지가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할 때 그 전번들이 한 대 모여있는 단톡방에다가 좌표 딱 찍고 누구 전화번호 공개하고 공격해!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짓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범죄죠. 그런데 대다수의 제대로 된 진보 유튜버들은 건강한 비판을 했어요. 건강한 비판을 했고 그 비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절대 욕설 하시면 안 됩니다. 욕설을 하는 순간 사이버 불링이 됩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거 갖고 저한테도 욕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쟤네들을 칭찬해 주냐고.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당신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시라고요. 존댓말 쓰셔야 되고 절대로 함부로 비하 멸칭 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그러지만 우리 당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실천들을 그래야지만 달라지거든요. 그래야 의원들이 당의 주인이 당원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불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범죄적인 행위를 이걸 뭔가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저들은 약자가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한 사람이고 이쪽은 수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온라인 공간에서 대여섯 명만 한 사람을 막 조리돌림하듯이 공격을 해도 그거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욕설을 듣고 눈으로 보고 뭐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들로 그 사람을 악마화할 때 정말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잠이 안 오게 돼요. 그러니 그
그런 짓은 하지 말자라고 저는 늘 당부했고요. 대신 건강한 비판을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칭찬해서 유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갖다가 하는 그런 작자들은 자신의 과오를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가 확실하게 본질을 까발리고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일부 분탕질을 하는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진짜 찐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온갖 욕설과 멸칭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욕설 멸칭하는 사람들 해당 행위자예요. 이재명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인 거예요. 정리해드립니다. 이들이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소수고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피코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피코질은 다른 편에 분탕러들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피코질이 설득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진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 지혜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 지금 분탕질을 주도하고 있나? 그러면서 누가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고 있나? 똥파리들이 피해자일 리가 없죠. 그들이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공격해 주자. 이러는 순간에 피해자 코스프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아요. 분탕러들은 비판하셔야 되고요. 해당 행위자들은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대안 안으로 올 거면 오고 들어오지 못할 거면은 그냥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해져서도 안 돼요. 아, 비판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은 수용하되 그것이 해당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이원욱 해당 행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근거 없이 이재명의 체제를 폄하하고 깎아내리잖아요. 우리도 근거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윤석열에게 표를 던진 그 작자들이 지금 와서 지들끼리 싸우는 척하면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피코질 근절합시다. 지금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정신을 못 차리면 그냥 분탕러들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자들을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행위자들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해당 행위자 나가! 내가 해당 행위자 감별사야! 그런 식으로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권력 아니면 돈. 자, 우리는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사진 좀 보여주세요. 팩트. 경선과 대선 결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 재도전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네네. 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엄중하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자신의 말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 거죠. 팩트를 가지고 정리합시다. 욕설이나 멸칭이나 악마화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협박범과 밀정 사이를 오가면서 이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협박질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밀정들은 잡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밀정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사람들이 밀정이죠. 싸움박질을 시키잖아요. 이낙연 귀국 계기로 개딸과 수박을 추방해야 한다. 개딸이 80만, 수박도 아마 수박 지지자들끼리 합하자고 한다면 한 10만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90만을 전부 다 추방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자고요. 저기에 수박은 그냥 끼워놓을 것이고 수박이란 말도 쓰지 말자고 이재명 대표가 당부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자라고 하고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 팩트를 들어서 비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뭉뚱그려서 자기가 마치 그런 것에 감별사인 양 구는 사람들 그자가 더 위험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이 보도에 대해서
이게 세계일보의 보도여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청록색 넥타이 메고 정계 돌아온 이낙연, 총선 역할론 부상.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세계일보가 사주가 어딥니까? 세계일보의 사주는 어딜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계일보의 사주는 어딜까요? 예, 진리님, 통일교입니다. 그러면 통일교의 방식과, 그러니까 통일교의 일종의 그 마케팅 포인트죠. 마케팅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로 세 가지인데, 요한계시록, 가족, 그리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 이 세 개의 얼개가 통일교에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통일교 교리에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종말론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뭘 얘기하느냐, 가정의 회복을 얘기해요.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통일교하고 신천지는 다르게 표현을 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영적인 가족, 통일교는 실제 가족인데 그 가족의 구성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더 강해요. 그래서 왜? 가족을 깨는 거니까. 혈연관계라고 하는 걸 깨요. 통일교는 혈연관계를 중시합니다. 피를 중시해요. 그래서 피가림이라는 교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14만 4천, 신천지는 딱 그 숫자를 아주 명토박아서 얘기합니다. 근데 통일교는 그런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걔네들도 처음에는 14만 4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신도들이 14만 4천보다 더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빨대 꽂고 돈을 쫙쫙 빨아들이려면 14만 4천에 매놓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4만 4천이 그 다음부터는 상징적인 숫자로 돌변합니다. 통일교에서도. 근데 아직까지도 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걸 갖고 서바이벌 게임을 갖다 하고 있죠. 14만 4천 안에 들은 놈은 천국 가고, 나랑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고,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은 니들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논리, 서바이벌 게임이 사랑받는 시대에는 통할 수 있는 논리죠. 그런데 지금 서바이벌 게임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통일교가 신천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천지는 통일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통일교는요, 신천지를 사이비 이단이라고 합니다. 진짜 레알입니다. 자기네들을 카피해가지고 가서 아주 망측한 그런 삿된 해석을 하는 그런 놈들이라고 싫어해요. 통일교가 신천지를 싫어해요. 신천지도 통일교를 적대시합니다. 그러면서 둘 다 가평에 있어. 웃기죠. 왜 서로가 그렇게 싫어할까? 신천지에 들어갈 놈이면 통일교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통일교에 들어갈 놈이면 신천지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시장이 겹쳐. 그러니까 욕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 이 세계일보에서 청록색 넥타이라고 하는 걸 명토바가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김성수의 뇌피셜입니다. 소설이에요. 그렇지만 신천지와 통일교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역학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국민의 집 내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알력 다툼은 언젠가는 현실화됩니다. 거기에 정강훈도 뭐 무시 못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아사리 사이비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저마다의 인력 풀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정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민의 힘은 이단의 힘이죠. 아니면 사이비의 힘. 거기서 지금 청록색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이거는 의미심장한 그런 사인이라고 봐야 되고 그 사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들에는요, 이 기사의 내용은 청록색 넥타이를 새정치 국민회의의 상징색이다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했어요. 새정치 국민회의의 상징색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봐주세요. 새정치 국민회의라고 딱 치시면 그러면 통합 이미지에 뭐 나무위키 같은 데 나와 있기도 해요. 색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청록색인가. 당색 아예 나와 있습니다. 당색이. 나무위키에 나와 있다니까 당색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피디님. 실제 새정치 국민회의의 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이고 녹색의 넘버도 나와 있어요. 샵 009A44. 저기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녹색과 파란색 들어가 있죠. 이때부터 상징색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로고 안에. 그래서 저 파란색의 전통이 지금 민주당까지 이어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색깔의 그 넘버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럼 밑으로 가보세요. 밑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에는 없군요. 나무위키를 보세요. 나무위키를 보면 거기에 녹색의 넘버가 나와 있어요. 샵 009A4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록색은요, 달라요. 청록색은 말 그대로 파랑과 녹색을 섞은 겁니다. 지금 국민회의는 파랑과 녹색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된 상징색이 녹색이고 파랑색이 그걸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 청록색은 그게 아니에요. 파란색과 초록색의 중간색입니다. 이걸 기자가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한번 그 힌트로서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청록색. 자, 중도통합신당. 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협박범이나 밀정짓을 하던 놈들이 견디다 못해 뛰쳐나가면 중도통합신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중요하죠. 저들은 절대로 개혁신당을 안 만듭니다. 개혁신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들의 포지셔닝이 아니에요. 저들은 돈과 권력 둘 중에 하나든 두 개 다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은 보수와 중도죠. 그래서 중도통합신당으로 모입니다. 양양자 신당 창당 선언했죠. 당명이 한국의 희망. 전형적인 중도적 언어죠. 국민의힘, 한국의 희망. 국뽕 적당히 집어넣고 희망이라고 하는 미래적 아젠다 뭔가 있는 듯 집어넣고 국민의힘 싫고 민주당 싫은 사람 다 모여 일로 가는 겁니다. 과연 저기에 현역 의원이 얼마나 참여하게 될까요? 중도통합신당을 얘기하는 신당 만들기 그거는 박살내야 되겠죠. 그런데 개혁신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분탕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안 만들 것 같아요? 당연히 만들 겁니다. 그럴 때 민주당보다 조금 더 개혁적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누가 봐도 저건 주사파의 후예들 같은 것 같은 진보당이나 이런 데에는 표를 주기 싫은 사람들. 정의당은 사라져버렸고. 정의당은 중도통합신당으로 간대잖아요. 걔네들이 스스로가 밀정이라는 걸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친윤계라고 하는 걸. 그러면 그 개혁적 위치가 완전히 뻥 뚫려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을 더욱더 강력한 개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민주당을 개혁으로 이끌어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아사리 잡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을 개혁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강력한 개혁으로서의 견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덜령님, 그러니까 저런 중도통합신당을 만들면서 거기에 조국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국은 민주당에서도 개혁적이에요. 자,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논리적으로 사안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팩트들을 가지고 논리적 전개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합리적인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되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어? 나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약장수죠. 절대로 그런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무진 몽매함. 내가 다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인간들. 너무 뭐 이런 인간들 다들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양양자의 신당 창당 선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저렇게 될 거라고 뻔히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냅두자고요. 그리고 신나게 쪼개지게끔 보자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저들은 절대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들어가니까. 양양자는 1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